이번에 이사한 집은 철저히 그 집에 오신 여자분을 위한 집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네. 인테리어를 첫 번째 어떤 느낌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여자친구가 나가기 싫게끔 만들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출구 없는 집으로 설계를 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와서 문이 닫히면 안에서 열 수 없도록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한간에 떠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구는 눈에 보이지만 네. 보이지만 나가고 싶지 않은 네. 느낌. 아~ 그런 느낌으로 야, 이제 출구는 보이되 네. 나가고 싶지 않은 근데 아늑한 집이 아늑한 집. 네. 좀 아늑하면서 좀 모던하면서 좀 세련되고 아~ 그러니까 뭔가 좀 안 가봤어요 유리 씨는? 아, 아직 안 가봤죠. 네, 네. 바람 뒤대야죠. 아, 유리 씨가 뒤져주면 뭐. 바람 뒤져줘요. 발을 뒤져주면. 무슨 유리 씨가 무속인입니까? 아니, 지금 이상한 발 뒤져주고 가서 기운 좋게 만들고 바람 뒤져주고 수맥도 다 봤어요. 상당히 좋아요. 가서 그 굿담해요. 근데 그게 이 수맥을 제대로 안 보면요. 그 기운 때문에 사람이 안 좋은 길을 가게 됐는데 수맥 기운이 수맥 좋기 때문에 좋대요? 전망도 좋고 예, 다 봤습니다. 아파트인데 무슨 수맥을 따집니까? 고층인데? 아 모르시는 거 수맥은요 수맥은요 비행기 위에서도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출연하셔서 그건 어느 때보다 표정이 진지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제가요 네. 이걸 좀 진지하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 이걸 좀 뒤늦게 알았어요. 아 이 수맥 되게 중요합니다. 아, 정말 이 고생한 적 있습니까? 수맥 안 좋아서? 아 그럼요. 무슨 고생? 집터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무궁무진한 에피소드. 부모님하고 이제 함께 살 때 네. 너무나 좋은 집을 네.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집에 대한 한이 있다 보니까 아, 그랬을 때. 네. 아 근데 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모든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그 층에 사는 분들이 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아, 그 라인에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저 아는 지인이 수맥을 잘 보시는 분을 모시고 와서 수맥을 봤는데 모시고 왔어요? 예. 와서 수맥을 다 했는데 와. 부르르 떨어요? 그때 복싱이었거든요. 네. 와가지고. 네. 복싱이었고. 원래 떨어요. 수맥 보다가 안 좋은 데 가면. 아니,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야. 그래서 2층이 제가 혼자 다 썼어요. 네네. 바 분위기로 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또 방도 있고 이랬는데, 잠도 이제 여기서 자면 안 된대요. 그 밑에 1층에 이제 옷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옷방 끝머리에 손을 거주더니, 여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순맥 패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패해가지고. 거기서 잤어요? 홈쇼핑에서 파는 무슨 락구 무슨 침대 있잖아요. 네. 그거 사다 그때 깔고 거기서 거기서 1년을 거기서 1년을 살았어요. 어머. 아, 이 정신 나간 사람아. 그 이사를 가지. 집이 굉장히 큰데 이런 구석이 처맥기가 사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것도 수맥 피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걸어다니지 그랬어 수맥 밟지 말게 네. 얼굴은 멀쩡한데 네. 수맥을 따져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요 의리가 있으신데 귀가 정말, 좀 얇으세요 아니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정말 뭔가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녹화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네. 수맥이 괜찮은 모양인데 상당히 잘 맞아요 정말 이 기운이 정말 잘 맞아요. 뭔가 이렇게 예, 그죠? 예, 저 여기다 오늘 텐트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수맥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네. 어머님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은 네. 좋은 며느리를 봐가지고 네. 손자를 안겨드리는 거. 연애 행인하고 결혼한 거. 어머님은 아무나 그냥 누구든. 아. 아, 저 전문 여성도 좋고. 네. 뭐. 네. 다 이렇게 이제 민정이가 사랑하는 여자면 다 좋다. 야, 민정이가 사랑하는 여자. 역시 서울대 출신이구만 내가. 아, 어머님 좀 놀란 적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이제 그래서 제가 독립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네. 제가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한참 같이 얘기하고 뭐 강아지 데리고 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랬더니 문승 열더니 언제 들어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막 확 돋더라고요, 몸이. 네, 네.
뭔 소리예요? 아까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고 가가지고.